금리가 오르면 은행은 웃습니다. 이자 수익이 급증하면서 KB국민에 이어 신한금융도 올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신한금융의 2분기 실적 뭐 역대 최대라는데 구체적인 숫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신한금융은 올 2분기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1조 3,204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 상반기 순이익은 2조 7,20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3% 늘면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손 충당금 적립과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성 악화에도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이 같은 호실적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이자로만 2분기에 2조 6,441억 원을, 상반기 전체로는 5조 1,317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KB금융 역시 2분기에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지난해보다 8% 늘어난 1조 3,035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호실적의 이자 장사 비판도 거센데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시중 5대 은행이 내준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5.18%로 나타났습니다. 5월보다 0.35%포인트나 치솟았는데요. 구신용자의 평균금리도 4% 중반대로 3% 중반대였던 올 초와 비교해 1%포인트가량 뛰었습니다.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은행들의 이자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 주담대는 8%,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7%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